안녕하십니까. 남평구청 보건팀장 이무신입니다. 남평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평군 교수님의 기자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임한 남평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동민입니다. 지난 11월 일상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 전국적으로 1,102명이 확진되었으며 양평군도 12월에만 2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13,674건을 실시하는 등 양평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에는 양평읍에 소재한 용업 종사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등의 감염원을 차단하고자 종사자 등에 대한 PCR 검사를 주 2회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6일부터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양평군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재택치료 추진단을 개편하여 12월 8일 현재 150명이 자택에서 회복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평군은 협력병원을 통해 24시간 환자 상태 상시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행, 약 배송 등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감염 사례가 공공장소보다는 가족 또는 지인 간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양평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입니다. 양평군은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총 10만 572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97,94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본 인구 대비 80%에 달하는 수치이며 3차 부스터 접종은 14,982명으로 11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한 이후 군 인구 대비 추가 접종률은 12.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60세 이상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은 26.6%로 경기도 평균 접종률인 23.4%와 전국 평균 접종률 22.1%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추가 접종 기피로 접종 속도가 기본 접종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으로의 발병과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7일 단월면에 보건소 의료인력이 방문해 추가 접종을 실시했으며 8일, 9일에는
청운면 13일에는 13일, 14일에는 양동면을 방문해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 거주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한 달간은 60세 고령층 집중 접종 기간으로 사전 예약 없이 위탁 의료기관의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위중증 및 사망 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예방법이고 최선의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위중증 환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은 추가 접종을,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어르신은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3차 접종 및 미접종자의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 접종을 받아 중증으로 이완을 줄이고 좀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방효과가 공인된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어렵게 지켜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지인들과의 모임 등 특히 이웃 주민과도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일상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 각 마을 대동회, 송년회동 각종 모임은 취소 및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감기와 유사한 발열, 기침, 콧물 또는 후각, 미각 손실 등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모든 일을 멈추고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키고 우리 양평군을 지키는 일입니다. 매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양평군 전 공직자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남경군수 정동민입니다. 예, 건강정보 김현우입니다. 아마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아마 다 하고 있었는데, 11월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마을 단위로 선진지 경향이라고 정치인들 새벽 인사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나 다를까 확진자가 남경군에 뭐 하루에 뭐 20, 30명씩 대량의 수월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정치인과 연결된 어떤 그런 다중집합에 대해서 뭐 확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뭐 김현욱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 일리 있다고 저는 도와주고요. 실제 그 지난번 제주도로 출발한 시장 상인회의 출발 장소에 많은 출마 예상자들이 이제 인사를 다녀왔는데 어떤 이제 감염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그 후보자들이
양평 지역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영암과 악수를 전해주는 악수를 하면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주도에 이제 어떤 우리 군에서는 비행기 타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선별 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출발을 하라고 했는데 출발한 사람들 중에 다수는 다 일찍 해서 검사 결과가 새벽에 나왔는데 몇 분만 늦게 검사를 하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중에 이제 확진 연락을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주도와 협의해서 그곳에서 자가격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가셨던 분들은 음성이긴 하지만 제주도에서 검사도 받았고 실제 자가격리해서 양평에 와서 기가 조치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가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갔더라 그러면 아마 제주도 일대 2박 3일 동안 그 일행들이 엄청난 흑폭풍에 시달릴 뻔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도 이제 어떤 그런 사전 예방적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평수 한우준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어느 쪽에 정보를 갖다 어디서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독가에 대해서 소독가에서 그냥 보건소를 갖다가고 보건소를 그러면 자기네들 자료를 갖다가 소독가에서 모든 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를 그것대로 얘기하고 재난가를 하면 재난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서 틀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걸 갖다가 정말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담당자님한테 그런 정보를 갖다 아니까 유지하니까 저희 너무 바꿔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독으로 전해보면 소독으로 왜냐면 저희 전문가는 게 아니고 전체 양평군을 갖다가 관할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갖다 주는 게 제외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말해도 중증환자냐고 코로나 백신 암환자는 사망한 걸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는 지금 너무 정보를 갖다가 언론에 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위조 코로나가 아니라 양평 군청 혼자서 극복해나가는 것 같다고 언론이 아니고 군인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너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좀 요번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응원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양평군의 방역 시스템이 보건소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갔잖아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기대도 하고 또 긴장감도 좀 낮춰지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 발생자가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분들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에도 쉽게 이해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신규 공직자를 지금 6명을 이제 그쪽으로 급파를 좀 해서 지금 그 관내에 재택 치료하고 있는 쪽에 투입을 좀 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 상황으로 보면 언론에 보도자를 배포하고 이런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안전 총괄과를 통해서 취약된 걸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가하고 그래서 나한테 질문 한 가지 하면 지금 감염자가 실천하는데 이게 미는 중에 청년하고 연구가 약 한 2,500명과 상태상은 아직 안 됐지만 대략 발생된 인 중에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평면에서도 20세 이하 또 영유아나 이쪽에 그 백신이 접종이 가능하게 이제 검증된 그 나이대의 접종률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양평군은 20세 이하의 그 접종
그율을 높이기 위한 백신 맞추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믿음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실제 우리 아이가 백신 접종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건전사무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백신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교육청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치투세로 보는데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경각심을 좀 느슨하게 좀 갖게 됨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다라는 진단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최대한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